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4일차가 밝았는데요. 또 4일차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새벽에 또 오전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하루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무사히 새날을 또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라는 항목 등목 하나 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알았던 이 결단력,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균형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그 예상 밖으로 아주 쉽게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 총독의 신분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넉 달을 금식하며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오던 이제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이루려고 이제 고향으로 달려왔으니 뭐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런 시도를 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조직은 이렇게 만들고 막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아마 그 필름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느헤미야인데 저는 참 느헤미야에게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방금 읽은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또 16절에도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계획이 막 펼쳐지고 꿈을 꾸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꽉 차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저는 7년 전에 일만서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 뭐 한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제 생각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가는 과정에서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냥 막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라고 바로바로 막 이것들을 나누어 버리면 대혼란이 왔을 겁니다. 갑자기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는 아 교회를 40개로 나누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뭐 10개로 나누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막 혼란이 있었더라면 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딱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 아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장로님들과 깊은 논의들을 오래 해왔는데요. 진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 부부 사이가 나쁜 분들만 장로님이 되시거나 되셨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 느헤미야의 정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셨거나 뭐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할 때까지 이 1만 소득 파송 운동의 그 이 플랜을 전혀 이게 오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경험으로 아는데요. 막 정말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특히 제 아내에게. 이 식사할 때마다 막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너무 궁금해해가지고 또 온갖 회유와 협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살살 달랬다가 뭐 왜 담임 목사 부인이 교회 이야기를 왜 남한테서 들어야 되느냐 막 이런 하소연도 했다가 그래서 뭐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슬픈 이야기도 했다가 뭐 머리만 안 잘랐지 이게 들릴라고 똑같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회유와 협박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막 죽으라고 참았거든요. 왜냐하니까 성경 원리를 아니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요 받은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마음에 주신 것이 가득 찬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잃는 것도 너무 많지만요. 얻는 게 유익한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이 가슴 아픈 도구를 통해서 먼저 저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장님들에게 침묵 훈련을 시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익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요 꽤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것들이 이제 수능시험 끝나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집에를 안 들어와요. 집은 그냥 이거 뭐 하숙생 같아요. 자료만 들어와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다섯 식구가 저녁만큼은 가족이 같이 먹는 난 그런 가족을 꿈꾼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순종을 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학생이 저녁을 집에서 먹을 수 있느냐고. 우리 부부가 맨날 둘이서 그냥 절간같이 그 목사 집이 절간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막 24시간 우리 집안이 화기애애해요. 아무데도 안 나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데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매 저녁을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오손도손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 아이들 태어나고 부모와 아이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요 근래에 빼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술집들도 지금 막 텅텅 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너무 분주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너무나 이 인간관계가 중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참 가슴 아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좋게 선용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이때만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침묵 훈련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준비팀에서 매일마다 수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 교재를 올려주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진 그 교재, 저는 미리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침묵하며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침묵 훈련은 그냥 말 안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침묵 훈련은 너무나 사람과의 소통이 많은 이거를 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차원의 침묵 훈련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 넉 달이라는 그 기다림 동안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금식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온 거 아닙니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사람과의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그 침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또 하나님과는 소통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점검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또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는 사람들과 막 자기 생각을 그거 막 그냥 어디 술집에서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삼가는 대신에 그 시간 어떻게 씁니까?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의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고 둘러보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책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뭐 우리는 뭐 성도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성도님과의 이 만남 접촉 이것이 차단된 상태로 뭐를 결정하면은 이것들이 전부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구 교육자들 또 주일학교 청년교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자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현장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또 참 가슴 아픈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면서 그렇게 목양을 해주는 이런 교육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 저는 참 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맡겨진 일에 철저하게 발로 뛰며 점검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행함과 실천의 문제로 이 생각이 비약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수상궁에서 머리로 막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100번 해도 그걸로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제가 그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은 나사로 그 본문 말씀이 제 어떤 목회의 그 큰 축을 이루는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종종 묵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또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무덤가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명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에게 늘 목회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러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 하나 못 옮기시겠냐고요. 그런데 무덤의 돌은 네가 옮기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네가 살려내라 이런 명령은 안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 삶의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려졌을까요? 머리로 그냥 온 세계를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그 이론에만 빠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실제로 발을 옮겨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될 실천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삶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요 정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예요.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그 어린 그 학년 전 그 여준사님들을 보면은 그 토요일 날 그 애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정말 막 머리를 짜내면서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냥 온 몸을 던져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늘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두 번째로 기도 드릴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무덤에 돌 옮길 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자기가 찾아다니고 현장을 보고 점검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도와 행함이 조화를 이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포인트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고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이거 좋은 일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혼자가 아니라 함께의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그 21일 기도회가 진행되는 내내 이 스태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사실 이제 그 1학기가 시작되면서 순장님들을 섬기려고 우리 교역자들 중에 몇 명이서 그 교재팀이 만들어져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정성과 교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21일 기도회도 가능하게 된 것이거든요.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제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방송실의 직원이 마침 한 명이 지금 결혼되어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제 전부 이제 이거 녹화하고 이것을 이제 방영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영상팀 두 그 직원은 거의 뭐 너무너무 내가 안쓰러울 정도예요. 밤낮으로 지금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월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행팀이 수시로 의논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차질 없이 올릴 수 있을까 인원이 모자라는 가운데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맡은 게 제일 쉽다. 교회는 혼자 움직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 정신이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혼자 끌고 가는 다락방, 그 건강한 다락방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교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거,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빌립보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교재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재 나중에 그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셔서 정말 이거를 잘 묵상하는 재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늦은 밤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분명히 일어날 대적자들의 공격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생각하며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터는 폐허점이었을 뿐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완성된 성벽 완성에 벅차오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전 어제 이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늦은 밤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은 폐허예요. 눈에 보이는 현장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성벽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놓여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무너진 현장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다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벅찬 감격으로 꿈으로 이 절망적인 현실을 성화시키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금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소리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은 확신을 가지고 가슴 벅찬 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만서도 파서 운동 선포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헤어질 아쉬움을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당장에 겪게 될 부작용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눈물이 분당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일만서도 파서 운동에 이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가슴 벅참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울해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현실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침묵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하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아픔을 이렇게 꿈으로 성화시켜 기쁨으로 성화시켜 하나님 앞에 이 꿈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한번 낮게 부릅시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깨닫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니다.